샬롬, 샬롬, 샬롬. 우리 독여청청 예배 오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자, 오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들려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들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으셔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거듭나게 될 거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거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3장에서 이 정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총체적인 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계신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면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성령께서 그 증거가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완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영광이 있죠.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원수였는데, 내가 징계,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진짜 관계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고, 아들이 된 겁니다. 어떤 의심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가 계신데,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낳았을까?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그걸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죠. 정말 특별한 일 외에는, 왜 그런 일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의심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이 화목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 중심에서, 그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와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오늘 선포된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시고 또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